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집들이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집들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집들이 영상을 찍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나 곰돌님이나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뭐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 막 집을 막 삐까뻔쩍하게 뭐 꾸며놨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들 또 영상에 담아보았으니까요. 집들이 영상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희 집을 전반적으로 보면 집에 바로 들어오면 여기가 바로 현관문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부엌이 있고 그 뒤에 거실이 있는 형태입니다. 부엌이랑 거실이랑 쫙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여기가 원베드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오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부엌, 거실, 원베드, 화장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꼬이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집 같고요. 저희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살림을 한 시간보다 저희 남편이 살림하는 시간이 좀 많아서요. 남편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주방입니다. 주방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예전에 이거 보셨죠? 이거 그때 곰돌리 이미 사는 거 영상 나왔는데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모마에서 산 냄비이고요. 여기 이거랑 세트예요. 짜자잔.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뭐 디자이너 분이 뭐 요리의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큰 팥이 있는데 이렇게 엄청 큰 팥이 있고요. 이거는 주로 저희가 막 김치찜이나 한식을 만들어 먹을 때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고 별다른 게 뭐 희한한 건 없고요. 요번에 이사 오면서 산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냉장고 보여드릴까요? 냉장고는 오늘 집들이를 좀 막 맞춰가지고 짠! 저희 냉장고 보여드릴게요. 주로 샐러드를 주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샐러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샐러드예요. 남편이 완전 스파클링 워터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파클링 워터를 항상 구비해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내리면 선이 선출되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편했어요. 이거 아마존에서 구입한 건데 굉장히 편했고 계란 보관용도 귀엽게 되어 있는 이것도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냉장고 정리함을 다 산 상태인데 이거 빼보면 보이나? 안 보이네. 정리함을 좀 사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스류인데요. 소스류를 이렇게 담아두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꺼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 바베큐 해 먹을 때 이거 쓰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추천입니다. 부엌을 건너오면 가장 입구에 저희의 향수 컬렉션이 있습니다. 저희 둘 다 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자연의 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른 거에는 돈을 많이 안 쓰는 편인데 향기에 민감해서 서로 생일 때마다 주고받았던 그런 향수를 여기 컬렉션으로 모아놨어요. 남편이 주로 쓰는 향은 이거. 산탈향. 크리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의 페이보릿은 요즘 일랑 49. 남편이 선물로 줬어가지고 여기 해진투 제니라고 이름도 적혀져 있어요. 그 외에도 조말론 굉장히 좋아해서 조말론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집들이 선물 받았던 건데요. 향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이 딥티크가. 그래서 저희는 집에 음식 해놓고 그럴 때 카펫 에다가 뿌려놓거든요. 진짜 향이 강해서 음식물 냄새가 없어져가지고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거실로 가보면요. 이 거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거실을 꾸미게 된 에피소드를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저희가 다 사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 봐요. 이거 우리 집 만예그.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재밌는 썰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재밌는 썰을 들려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받아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이 물건을 다 어떻게 공짜로 가져왔냐. 제가 그 당근마켓? 미국의 당근마켓 오퍼럽을 좀 잘 이용하는데 거기서 되게 이쁜 커피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커피 테이블 400불짜리를 100불에 사기로 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오너 주인님이 혹시 너네 다른 건 필요 없어? 본인 스토리지에 더 많은 거 많다고 갖고 싶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곰돌님이랑 저랑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 보물창고 같이 생긴 데를 이렇게 봤는데 진짜 너무 괜찮은 게 많은 거예요. 여기 이런 액자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얻어온 거예요. 뉴욕에 있는 스토리지에 갔거든요. 근데 뭔가 모델 같은 거예요. 막 키도 한 185? 여자분이었는데 막 키가 185 막 이러고 취향 같은 것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그냥 막 가져가라 그러고 막 잘하라 이런 액자도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혹시 모델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유명한 모델인 거예요. 뉴욕에서는 당근마켓을 하다가 모델을 만난다니까요. 얼굴 보니까 되게 유명한 보그지도 장식한 그런 모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쩐지 뭔가 센스가 있다 했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칭찬해줬거든요. 굿테이스트라고. 그랬더니 막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챙겨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커피 테이블을 100불 주고 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액자값 뭐 이런 거는 다 합해서 100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외에 가져온 것들은 그냥 다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200불 내고 오늘 다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뭐 담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개봉박주 이건 다 공짜로 가져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그치? 이거는 딱 보자마자 우리 가져갈게 해가지고 이거는 촛대예요. 그다음에 이거 미니 공구 이것도 저희가 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되게 귀여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 테이블 뽑게 여기다가 이제 깔아놓고 접시 놓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것도 안 쓴다고 다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약간 묵직한 재질이에요. 우리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좋아가지고 색깔이 딱 좋아. 그치? 아 이 트레이가 두 개가 있는데 뭐야 그거는? 이거 못 봤어? 내가 챙겼어. 이거 트레이야. 향초도 넣을 수 있고 그 언니는 데코레이션을 막 이런 거 위에다가 예쁘다. 이렇게 놨더라고. 유럽풍이다. 그치? 응. 이거 트레이도 그래서 제가 딱 눈여겨 보고 있다가 가져가라 해서 가져왔고 다 같은 새 거 이런 것도 그냥 하나 있는데 가져갈래? 그래가지고 새 텀블러가 있어서 제가 냉큼 집어왔어요. 지금까지 못 사고 있는 게 접시거든요. 그릇 세트를 진짜 많이 가져왔어요. 일단 이만한 접시 4개 가져와서 일단 기본 접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저희가 컵도 지금 없어가지고 컵도 사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 컵도 그다음에 또 접시가 지금 아직 접시가 많이 남았는데 이 접시 이뻐가지고 보는 순간 가져가야겠다 그치? 요런 그릇 은근히 필요했거든? 이거 샐러드 담아 먹어도 진짜 너무 좋고 그치. 너무 활용도가 좋잖아. 이 알피코 제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조명도 있었는데 그게 또 감당이 안 돼. 우리 조명을 이미 사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못 가져왔는데 아무튼 이거 4개를 가져왔습니다. 프레임들 저희가 저기도 하나 있거든요? 6개 프레임 해가지고 100불에 가져왔었고 이거는 다 그냥 공짜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보물 찾기 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 그 언니가 테이스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어. 그치? 커피 테이블도 새로 받았어. 근데 저게 엄청 무거워요. 그치? 그래서 같이 이거 좀 치운 다음에 같이 할게요. 갑시다! 네 여러분 에피소드 잘 보고 오셨죠? 그렇게 해서 꾸며진 거실입니다. 사실 이 집을 처음에 꾸민다고 했을 때 모티브가 됐던 그 공간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원호텔이었어요. 그냥 그 로비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고 자연으로 모티브한 그 컨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꾸미다가 모델 언니한테 이렇게 공짜 선물을 막 받게 되면서 원호텔 플러스 뉴욕 감성이 살짝 뿌려진 집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는 저희 다이닝 테이블입니다. 다이닝 테이블이 살짝 큰 감이 있어요. 이 다이닝 테이블이 사실은 남편이 본가에서 쓰던 책상이에요. 굉장히 큰 데서 썼죠? 의대 공부하고 의대 시험 패스하고 했던 그런 추억이 담긴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되게 크니까 다이닝 테이블로 이용을 하자. 이 각도에서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집 거실입니다. 그래서 거실에 워낙 포인트가 될 만한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카페트를 진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일 무난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모델 언니한테 공짜로 받아왔는데 너무 집이랑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심혈을 기울였던 게 바로 이 소파입니다. 원호텔에 가면 여기 실제로 보면 너비가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너비가 좀 굉장히 넓은 사이즈여가지고 원호텔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컨셉의 소파를 찾느라 좀 애를 먹었다. 근데 잘 찾았고 가격도 되게 합리적으로 저는 잘 샀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는 소파입니다. 저 조명은 굉장히 유명한 조명 같아요. 저것도 웨이페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한 달을 기다려서 받은 조명인데 생각보다 키가 너무 작아요. 140 정도가 돼요, 이 조명이. 그래서 사실 너무 조금 어두운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이쁘다. 집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일단은 킵해줬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아보카도 나무예요. 200불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가 원래 하나당 1불이기 때문에 이 나무에 뽕을 뽑으려면 200개어치의 아보카도를 먹어야 한다는 거. 근데 의문점은 이 아보카도 나무가 9월쯤에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 6개월이 더 남았다. 집에 이렇게 나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자라나는 게 보이고 굉장히 키우기가 쉬운 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가 저의 워킹데스크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이쪽 뷰가 맨하탄 뷰예요. 일하면서 맨하탄 뷰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진짜 큰맘 먹고 산 허먼밀러 의자입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살 때도 굉장히 비쌌고 그래서 이 허먼밀러 의자를 왜 샀냐면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일을 많이 할 때였어요. 막 11시간, 12시간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허리랑 어깨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곰돌님이 아무래도 미리 안 좋아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허먼밀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자를 고를 때 되게 중요한 게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나 이런 게 딱 받쳐줘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깨랑 허리가 많이 많이 아픈 레벨은 아니어가지고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의 워킹 데스크입니다. 이 워킹 데스크를 제가 예전에는 엄청 큰 그 데스크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사 오면서 조금 작은 걸로 줄였고요. 그리고 하나 뭐 특징이 있다면 이게 이제 이동이 가능한 워킹 데스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제 이렇게 서서 일도 가능합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이 높낮이가 가능한 데스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의 어떤 오피스를 가도 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피스 갈 때마다 조금 이렇게 써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을 때나 너무 오래 앉아있는 날이나 뭐 집중이 안 되는 뭐 미팅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서서 일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저희 안방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저희 안방인데요. 아무것도 꾸며진 게 없습니다. 이 베드프레임 저희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정말 정말 저렴하게 베드프레임을 샀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이쪽에 이제 옷장이 있고 그다음에 욕실로 향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쪽이 이제 욕실이에요, 화장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화장실은 진짜 최대한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하려고 했어요. 거의 모델 하우스 수준인데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이렇게 욕실 세트를 좀 사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거 맞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샤워하는 곳이고 이쪽이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담아두는 수납 공간이에요. 화장실은 엄청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베개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베개가 뭐냐면 이렇게 굴곡이 있는 베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쿠션이 많이 들어가서 좀 빵빵한 베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거북목이 좀 심해가지고 거북목 교정으로 산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베고 자거든요. 좀 높게 해서 자는데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이석증이 좀 사이드 이펙트로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약간 자고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방지를 하려고 높은 베개를 하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집 영상은 끝이고 집들이 하는 영상으로 넘어가시죠. 골프대 도착! 오늘의 두 번째 장보기. 아, 우리 그거 가져왔어야 되나? 집 근처에 완전 가까운 홀푸드가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 홀푸드는 건강식을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것도 팔아요. 이런 것도 팔고요. 치즈 그거 플레이트 어딨습니까? 여긴 치즈 코너입니다. 잼 코너. 이쁜 거 진짜 이쁘게 해놨어, 디플루. 여기는 마지막으로 주류점에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술을 잘 먹는 타입은 아닌데 되게 간단한 식전주를 만들려고 들어와 봤어요. 여기에는 진짜 레드와인이 엄청 많고요. 비싼 것부터 시작해서 저렴한 것까지 다 모아둔 곳이에요. 짜자잔. 여기는 또 화이트와인 팔고요. 이렇게 소주 섹션이 또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소주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스파클링 와인이랑 레드와인 골랐어요. 집들이 마이너스 1시간 전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샐러드를 만들 겁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 하루예요. 여러분, 집들이 시작합니다. Let's go! 정말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았어서 너무 정신이 없는 하루예요.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샐러드 이름은 없고 그냥 내 맘대로 샐러드. 그래서 지금 재료 손질도 해야 되고. 오늘 재료에 토마토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짠! 무한반복. 샴푸드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만났던 박사 언니의 아가씨가 아가씨가 누구지? 한국인이랑 사귀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알겠어? 아이가 누구였는데? 그랬더니 이제 내가 아니었어. 내 남친이 그렇게 나온 줄. 근데 그때 그 그래, 내가 키 크지 않았어. 맞아, 맞아. 키 크면 또 추려. 죄송합니다. 너무나 뜨거운 반응. Hubiera pensado que yo me iba a enamorar jamás no quería saber No te preocupes, yo pensaba que esto del amor ya se me había pasado y que no era para mí nunca más. Unboxing. 이거는 언니가 나한테 처음 이걸 선물을 줘서 내가 이 향을 너무 의미 있다. 언니가 이거를 하면 뭐 안정이 된다고. 취업했을 때? 맞아, 취업했을 때. 왜 취업해서 처음 회사 들어가면 울 일이 많잖아. 우리 안 그래도 가면 되겠어. 그래서 울지 말라고 그때마다 이제 15호흡을 하라. 근데 승은이가 제일 적응 잘했어. 집에 어울리는 다음으로 이거 좋아해. 맞아.
맞아,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였어, 그때. 필수게요. 와, 축하합니다. 이거 세트예요. 두개 세트예요. 마이너로 맞춰서 샀는데 그 안에 교환용 수정이 있어서 혹시 교환하고 싶으면 이게 절대로 내가 사기에는 다른 게 살 게 많아서 약간 선물 들어왔을 때 살 수 있는 거 선물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아이템 그니까 이게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잖아 컵도 비스듬하게 돼 있고 컵에는 뉴문 컬렉션이라고 써있었어 기다려 아 그래? 스피커야 대박